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막 찾고 있습니다. 누굴까? 내가 찾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근데 그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여러분도 지금 다 예배를 드리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이십니까? 그래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려는 그 예배자. 그게 바로 나여야지요. 이것은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고 사셔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인지 아닌지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이 말씀이 그냥 들어서는 잘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라 오늘 영으로 예배하는 자, 다음 주일에는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영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는 마음으로도 아니고 생각으로도 아니고 몸으로도만 아니고 영으로 예배를 해야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마음 그 속에 또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늘 드리던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도 되는 겁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생겼습니다. 예배 장소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이상 예배 장소 신경 쓰지 마라. 그건 하나님 마음을 정말 모르는 것이다.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형식적인 예배 제발 드리지 마라. 어떤 예배당에서 어떤 예배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아무리 거창하게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오직 영으로만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대학부를 담당해서 목회할 때 운동권이 캠퍼스를 다 장악하던 그 시절이라 대학생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마음이 졸이고 힘들었는지 어떻든지 청년대학부를 부흥을 시켜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좋은 프로그램을 해도 효과가 그냥 일시적입니다. 그날 단합을 위해서 야외 예배를 자꾸 데려나가도 별로 효과가 신통치가 않아요. 조직을 새로 짜보고 교회를 청년대학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흥시켜 보려고 해도 별로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온누리교회에서 목요일마다 경배 찬양 집회가 열리는데 청년들이 엄청나게 몰린다는 거예요. 야, 요즘에 청년들이 안 모이는데 교회에 어떻게 거기는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가는 걸까? 그래서 제가 한번 구경을 갔어요. 예배를 드리러 간 게 아니고 어떻게 거기는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모이는지를 구경을 간 거예요. 그 시간에 가서 예배당을 들어갔는데 예배당 문을 여니까 예배당 안에서 열기가 후끈하는 열기가 느껴져요. 단순히 사람이 많았기 때문만 아니고 진짜 열기가 느껴져요. 요즘에는 이렇게 강단 위에 찬양팀이 올라와서 찬양을 하는 일이 이제 우리에게도 익숙하지만 그때 당시는 정말 생소했어요. 이 강단 위에 청년들이 찬양팀이 올라와서 찬양을 인도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 모인 청년들이 고등학생들도 있어요. 중학생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다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는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찬양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찬양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고서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찬양하는데 정말 깊이 주님께 몰입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청년들이 이렇게 예배를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저는 청년들이 예배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한 시간을 찬양을 하고 또 한 시간 가까이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두 시간이 훌쩍 넘는 그런 시간을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예배만 드렸어요. 2부 예배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게 못 해주니까 예배가 지겨운 거라는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러면 예배만 드려도 얼마든지 청년들이 모인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예배가 왜 이렇게 다를까?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려면 아버님 추도 예배와 아버님 생신 잔치의 차이예요. 둘 다가 주인공은 아버님이에요. 아버님 추도 예배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예요? 아주 무겁고 가라앉은 분위기입니다. 아버지가 주인공인데 아버님은 계시지 않아요. 아버님 생신 잔치는 어때요? 아버님 모시고 그리고 음식을 장만해서 그리고 거기에 촛불을 켜고 그리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드리고 시끌벅적해요. 다 웃음이 넘쳐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똑같은 아버님을 주인공으로 하는 시간인데 핵심은 아버님이 살아계시냐 그 자리에. 그 차이예요.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차이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찬송의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고 느껴지는 사람, 그 사람은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게 느껴지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 이야기를 해도 그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영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목사님 설교를 좀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부흥회를 인도해달라고 그러면서 설교를 짧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처음이라 제가 가능하면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동안 노력은 합니다만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한 시간만 넘으면 딱 일어나서 나가시는 분이 있으시대요. 하여튼 그분은 기준이 한 시간이에요. 뭐든지 예배는 한 시간 이내로 다 끝나야 된다. 아, 참 쉽지 않은 분이 여기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 나름대로는 예배의 기준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죠? 예배는 아주 정확한 순서에 의해서 시간도 압축해서 한 시간 내로 끝나는 게 제일 좋아. 나름대로의 신조시겠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서 한 시간 땡 일어나서 떠벅떠벅떠벅 다 들으라고 발자국도 큰 소리로 그렇게 나갈 수 있을까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사람이 행복해져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불행하게 사는 거지 하나님을 만나면 갑자기 내 모든 삶이 행복해져요. 그리고 회개의 눈물이 터집니다. 그전까지는 자기가 그런 죄인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회개의 눈물이 터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랑이 들어와요. 내 속에 절절히 끓는 사랑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예배,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평안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예배가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만
무슨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회개의 눈물도 없고 기쁨과 평강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예배 지금 잘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건 여러분이 그냥 아실 수 있어요. 내 예배가 지금 영으로 예배를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가 완전히 달라지고 그래서 예배 하나 제대로 드리고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도 일어나는 거고 인생의 변화도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 때문에. 영으로 예배 드릴 때예요. 예배의 형식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 중요해요. 예배 장소, 예배 형식 다 중요하지만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것도 큰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역사도 안 나타나고 변화도 없는데 예배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나 예배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은 정말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저도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에요. 몸이 너무 아프거나 너무 상처받은 말을 들었거나 너무 힘든 일에 부딪혔거나 너무 피곤하거나 그러면 아유 오늘은 정말 예배드릴 기분이 아니네. 지금도 예배당에 오셨지만 예배드릴 기분이 도무지 아니신 분 있으실 거예요. 인상 쓰는 거 보면 알아요. 예배드릴 기분이 아니신. 그런데 예배는 기분으로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내 마음과 감정이 예배드리고 싶어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라고 영으로 예배하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 예배를 기분으로 드리고 마음의 감정으로 즐거워서 드리는 게 아니고 영으로 드리라는 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이 있거든요. 그 영이 어떤 상태인 줄 아십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길에 어떠할지를 한번 그냥 상상해 보세요. 그때는 몸은 죽어서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그때는 더 없습니다. 그때는 영만 있어요. 영이 이제 하나님께 가는 거거든요. 그때 그 영은요, 얼마나 기쁠까요? 지옥 가지 아니하고 내가 천국 가는 길에 들어섰다. 그걸 알 때 영은요, 찬양하고 춤을 추고 감격할 거예요. 그렇지 않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오직 그 은혜로 내가 지금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영은 지금도 꼭 그 상태예요. 환경, 여건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받은 영혼이에요. 여러분 그 영이 지금 성령님의 역사를 힘입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교회도 나오신 거고 예수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정과 생각에 눌려서 그렇지 여러분의 심령 속의 영은요.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해 하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 영으로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그 영으로. 마음과 생각으로 하지 말고 마음과 생각으로 하자면 지금도 그냥 떠나갈 사람도 있으실 거예요. 짜증만 나고. 아마 여러분 중에 저를 보고 짜증나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왜 생기길 저렇게 생겼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판단으로 예배하자면 우리 예배를 가로막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영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영. 얼마 전에 인도로 어학연수를 다녀온 자매가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도 있어요. 그 자매가 저에게 그 인도에서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무 감격을 하고는 저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그 힌두교 믿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그렇게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얼마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 예배는 정말 뜨거웠다고 그래요.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들은 정말 열정적입니다.
열정과 성령 충만함이 매주마다 가득해요. 지난주도 저는 성령님의 임재에 울고 오늘도 울었어요. 이들이 예배 시간에 구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뿐이에요. 성경책도 너덜너덜하고 표지는 찢어지고 없는 것들을 들고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이들은 어떤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아요. 모든 단어를 동원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하심과 영광을 노래하고 주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의 임재를 초청하고 오직 아름다운 날을 주신 것, 이곳에 모여 예배하게 하신 것, 오직 그 교회에 충만하게 임재하실 것 외에는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아요. 이들은 우리보다 더 못 살고 더 어렵고 더 힘든데도 예배에는 온통 주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간절히 구하니 주님께서 더 강력하게 임하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예배도 오직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을 찬양함과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높이는 언어들로만 가득 차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영이 이끄는 대로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구원받은 그 영혼이 이끄는 대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 모습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어떻게 예배를 하는지를 성경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우리보다도 먼저 간 믿음의 선조들 지금 다 그 영혼이 천국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모습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나중에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모든 나라와 족속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다 흰옷을 갈아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다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 그 예배가 얼마나 역동적이고 표현이 강한 예배입니까? 우리 영이 그렇게 예배한다는 거예요. 11절에 엎드려 경배한다는 표현이 예배의 핵심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모든 예배의 핵심 표현이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는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 예배를 드려보도록, 그런 경험을 하도록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초점을 항상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릴 때 내내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 루이 14세,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왕으로 있을 때 한 번은 주일 예배를 드리러 성당에 갔는데 그 왕실 설교자인 프넬론 대주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넬론 대주교에게, 아니 왜 이렇게 예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고 그랬더니 그 주교가 이야기하기를, 제가 오늘 황제가 오늘은 예배 드리러 오지 않는다고 광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왜 그런 광고를 했습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예배를 나오는지 그걸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예배 안 나온다 그러니까 아무도 예배를 안 나온 거예요.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근처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계속 받는데요. 이번 주일에 대통령이 예배드리러 나오십니까? 그 목사님이 늘 그렇게 대답한대요. 대통령이 나오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늘 나오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전화를 받으세요. 이번 주일 누가 설교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주일 누가 설교하는 게 중요하면 아직도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영이 이끄는 대로 예배하면 표현이 강해져요.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그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만 온누리교회에 예배를 변화시켜 보려고 그분이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찬양하는 시간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우리는 지금 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근데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일 예배 때. 그게 그렇게 어려웠대요. 7년이 걸렸대요. 7년. 교인들이 주일 예배 때 찬양 시간에 손을 들게 하는 일이. 제가 담임 목회 나가면서 아, 예배를 바꿔야 되겠구나.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구나. 근데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찬양 시간에 손을 들고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마음에 손을 들게 돼요. 근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제가 예배 때 손을 들면 교인들이 뭐라 그럴까? 교인들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어떤 때는 일어나고 싶어요. 찬양할 때 앉아서 찬양하니까 도무지 제 마음에 차지 않아요.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일어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일어나면 교인들이 얼마나 술렁거리겠어요. 목사님 일어나셨네. 왜 저러시지? 처음에 우리는 요즘에 찬양하는 게 뭐 어려워요. 일어나서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하지만 처음에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주일에 안 드렸거든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분에게 통성기도를 시키고 일어나서 찬양하게 하고 일어나서 성경 봉독을 하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를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바닷가에 갔었다면 또는 눈이 쌓여있는 산에 여러분 올라가서 거기 정상에서 내려다보시면 틀림없이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모르게 몸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거예요. 우와! 소리가 나오고 손이 벌써 올라가고 벚꽃 구경만 가도요. 단풍 구경만 가도 목이 돌아가고 눈이 돌아가고 우와! 여러분의 몸이 벌써 반응한다니까요. 너무 아름다운 곳, 너무 웅장한 곳을 보면 반응한다니까요. 너무나 반가운 사람, 너무 고마운 사람이 걸어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반드시 반응한다니까.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반갑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묻어두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당연히 몸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몸이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역동적이게 되는 거죠. 통성기도 또 일어나서 찬양하는 시간. 사실 우리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로 예배 모든 순서는 다 정해진 예배 임사자들이 합니다. 예배 인도를 시작하는 분은 목사님이 하시고 대표기도 장로님이 하시고 찬양대에서 준비해서 하시고 우리 교인들은 뭐 하죠? 여러분 대표기도 하시는 장로님이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해주셨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다 어떻게 담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도 감사와 찬양이 있지만 슬픔도 애통함도 고통도 눈물도 또 있거든요.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많아요. 그걸 어떻게 대표기자의 기도로만 다 넘겨버립니까? 그래서 통성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 시간을 드리잖아요.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는, 여러분 한 사람의 찬양을 받으시는, 일어나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찬양을 드릴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전체의 예배도 받으시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도 받으세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고 나머지 분들은 다 없어졌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다 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여러분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헌금함에 넣은 그 헌금을 주님은 받으세요. 여러분 이 일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수천 명이 함께 예배를 드려도 나의 예배는 주님은 내 예배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예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응답해서 오는 겁니다. 오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온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골목에서 친구들이랑 밤늦게까지 놀다가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밥 먹을 때가 되면 그럼 집집마다 엄마가 부릅니다. 큰 소리로 아무개야 들어와서 밥 먹어. 그러면 친구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집으로 다 흩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노는 게 끝나요. 여러분 엄마가 왜 밥 먹으라고 부르지요? 노는 애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배고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정신없이 노는 겁니다. 엄마가 지금은 집에 들어와야 될 시간이야. 지금은 너 밥 먹어야 될 시간이야. 너 이렇게 하다가 보면 너 지쳐서 쓰러져. 그래서 큰 소리로 불러주는 거잖아요. 예배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배드리라고 부르시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완전히 파묻혀서 삽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힘도 필요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기쁨과 평강으로 역사하셔야 되고 우리가 누리는 이 진짜 행복감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그냥 정신없이 세상에서만 헤매요. 그러다가 쓰러져 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이 필요하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배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영이 이끄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보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영이 이끄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보시면 백부장 선교사님 그분이 한나우 선장으로 계실 때 동남아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배를 타고 한국으로 복귀하는데 태풍을 만났습니다. 엄청난 비바람 파도 속에 배가 그냥 어려움을 겪다가 엔진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이 다 이제는 죽었구나 낙심이 돼서 그냥 선실에서 다 쓰러졌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백부장 선교사님이 죽더라도 예배드리자. 우리 마지막 예배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죽자. 우리가 다 선교사인데. 그러나 누구도 일어나서 예배드릴 태세를 갖추지 않더래요. 그냥 백부장 선교사는 혼자서 찬송가를 펼쳐서 불렀습니다. 그 비바람이 치고 파도가 치는데 혼자서 찬송가를 부르는 찬송가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찬송가를 부르러 가는데 한 분 선교사님이 쓰러졌다가 자세를 바로 하고 앉아서 같이 찬송을 부르더래요. 또 한 분이 주춤주춤 일어나서 또 찬송을 같이 부르더래요. 찬송 소리가 조금씩 조금씩 커지는데 나중에는 선교사님들이 다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는데 아 찬송이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를 때 찬송이 막 힘이 생기고
나중에는 부르짖는 찬송이 되고 그렇게 뜨겁게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배가 고픈 거더래. 그래서 뭐 먹을 거 없느냐. 그래서 거기 있는 음식들을 다시 조리해서 음식을 먹었어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순간에 무슨 먹을 생각을 들겠어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 먹을 생각이 들더래. 하나님이 도우셔서 역사하셔서 부산항에 입항을 합니다. 그때 배 안에 있던 식량이 다 떨어졌대. 밥을 많이 먹은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리면 힘이 나요. 이 영이 이끄는 대로 예배 드려보세요. 예배 드릴 기분 아니에요. 나 지금 예배 드릴 심정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돼요. 그런 순간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기분으로 감정으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영으로. 우리 영은요 항상 충만해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곳이니까. 그러면 육도 살고 마음도 살고 내 삶의 모든 것에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이렇게 영으로 예배를 하려면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과 친밀한 동행함이 평소에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으신 주님, 그분과 동행하는 훈련,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권해드렸잖아요. 예배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드려요.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은요 예배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참 힘들어요. 아직도 주님과 동행하지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런 예배당이 중요해요. 설교자가 중요해요. 찬양대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예배를 돕는 요소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외적인 것이 거의 필요 없어요. 제가 1995년 미국에 세미나를 갔었는데 미국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 부흥입니다. 예배가 달라지고 있다. 1990년도 들어서서 미국 안에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보러 간 겁니다. 정말 놀랍더라고요.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이 완전히 깨졌어요. 어느 날 호텔에 아침에 호텔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같이 간 목사님 서른여 분 호텔 조그만 세미나 룸을 빌려서 모였습니다. 근데 예배실이 아니에요. 무슨 강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악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예제 찬양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님 한 분이 기타 하나를 빌려와서 거기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한 30분 불렀어요. 저는 그렇게 감격적인 예배를 드려본 기억이 없어요. 그 호텔 세미나 룸에서 무릎을 꿇고 정말 감격스럽게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렇게 예배했어요. 영이 이끄는 대로 예배를 시작하니까 어디나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여기 같이 계시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 예배거든요. 제사드리러 올라간 거예요. 제물이 사랑하는 독자예요. 이 세상에 이런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독자를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는 믿어졌거든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 진짜 아들에게 칼을 내리치려고까지 했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엄청난 축복의 눈이 그때서야 아브라함에게 열립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예배가 달라져요.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왜 역사가 다른가? 주님과의 친밀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분처럼 바라보아지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리고 한밤중에 감옥에 처박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런데 그 한밤중에 찬송을 불렀어요. 여러분 몸으로 생각하면 찬송 부르겠어요? 마음으로 생각하면 찬송 부르겠어요? 영으로
그렇게 두들겨 맞고 착고에 차이고 감옥에 처박힌 이런 처지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의 영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그는 영으로 찬양한 거죠. 그리고 옥문이 흔들리는 기적이 일어나.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이런 예배 드려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영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한 어떤 느낌을 여러분에게 좀 알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찬양을 하나 그냥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 뭐 가사를 꼭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그 찬양을 불러보고 싶어요. 근데 무반주로 하겠어요. 찬양 인도도 따로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려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소리로 불러보세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러분 무릎을 꿇으려고 해드리고 싶지만 여건이 그렇지 못하니까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생각하세요.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시 한번 부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여러분 이 마음으로 계속 24시간 사는 겁니다. 한 주간 365일 사는 겁니다. 영으로 예배하라. 어느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영으로 예배를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 제가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의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